자, 가까이 오세요. 자, 보시면 이거 박는 거 다시 해드릴게요. 여기에 놓고 다 박힌 거 보고, 자, 이 상태에서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칼은 이렇게 눕혀서 이제 쓰는 거예요.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천천히. 다음, 여기 이렇게. 똑같이 손을 눕혀서 천천히 살랑살랑 당기시면 돼요. 자,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본드를 칠하죠. 본드를 넣었죠. 그럼 여기 본드에 묻어 나옵니다. 만약에 본드가 묻었으면 미리 다 장갑으로 닦아 놓으세요. 그래야 다음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제 사포를 가지고 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전동사포라는 거예요. 뒤로 이걸 전동사포라고 합니다. 전기, 자, 이 회전력과 움직임으로, 아시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찍찍이처럼 되어 있어요. 자, 사포 한번 봅시다. 자, 치수가 80이라 적혀 있고요. 120, 180, 이거는 260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면적의 모래 알의 개수입니다. 즉, 치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80보다 120, 120보다 180, 점점 모래 알갱이가 더 작겠죠. 그래서 점점점 마감할 때 억센 거, 낮은 치수부터 하고 마지막은 제일 영원한 걸 합니다. 자, 이걸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붙일 때는 여기 구멍에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맞춰주시고 여기서 잡을 때, 자, 천천히 가까이 오세요. 옆으로. 자, 이 부분도 그냥 천천히 속도를 줄이겠다. 여기 있습니다. 소리 상태에서 천천히. 자, 또 풀고 옆면 잡아주고, 열고. 자, 보이시죠? 튀어나온 거. 절대 흔들어주면 안 됩니다. 참 조용하게. 이것 또한 멈추면 내려놓습니다. 지금 면이 맨들맨들해졌어요. 지금 나사가 이렇게 박았으니까 당연히 이거 윗면이겠죠. 밑에는 뭐 나무를 붙일 겁니다. 자, 윗면은 이런 식으로 날카로우니까 이렇게 모서리를. 그리고 위에도. 자, 보시면 이렇게 턱 지어 있죠. 턱 지은 걸 이런 식으로 문대면. 일체형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연한 걸로 다시 바꿔서
구매 맞추고 이걸 가지고 천천히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아시겠죠? 먼저 재단을 했고요. 내가 원하는 치수로. 두 번째는 뭘 했어요? 조립을 했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마감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사포질을 마무리 한 겁니다. 다음은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하판을 잘라서 밑판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감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